전 기자 김세희 기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좀 차분하게 말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약간 좀 크게 이야기를 내지르듯이 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수많은 언론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고 있으니 이제는 유튜브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로세로연구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단 두 달 만에 구독자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로세로연구소 말고도 지금 요 앞에 계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수많은 유튜브 방송 내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방송사들은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데 급급하고 문비언천가를 부르는데 모든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만드시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감히 유튜브를 만드는 훌륭하신 분들을 향해 가짜뉴스를 운운하는 저 형편없는 좌파들, 적반하장도 유부수입니다. 도대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망친 자 누굽니까? 네. 최순실의 잊지도 않은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한 뉴스,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에 구판을 벌였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물에 취해 있었다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은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주진우는 지난 2016년 11월 25일 김제동과 함께 포크 콘서트를 열고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섹스 동영상이 나오고 마약 사건이 나올 것이고 최순실과 박근혜가 관련된 개발 사업 그리고 대규모 국방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주진우를 MBC 최수호 사장은 한 달도 아니고 한 회마다 600만 원의 출연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MBC는 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석희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쩌면 최승호에게 MBC의 미래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고 말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광우병 보도를 했던 MBC PD들 집에서 혹시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뻔뻔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런 나쁜 것들 어디 있습니까? 각종 음모론을 펼치며 대한민국을 망쳤던 자들이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유튜브가 가짜뉴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보고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니 같은 편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신자들은 더 이상 우파 진영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 잠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2월에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바른정당 복당파에서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바른정당 복당파가 계속 주요 당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배신자 정당, 쓰레기 정당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현재 원내대표인
김성태가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놈들. 그리고 오세훈이 김성태와 손잡고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왜 참패했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토록 형편없는 정치를 펼쳐도 왜 지지율이 높은지 다들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더욱 비호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엔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눈앞에 선거만 급급해 형편없는 인간들과 함께하며 유권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내년엔 선거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바른정당 복당파가 당대표 자리를 차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처절하게 망해서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오케이. 배신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바른정당 복당파는 당장 자유한국당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태극기를 들고 지금 거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건강 지키기 위해 감기 걸리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대한민국 꼭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